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최근 우리 증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낙폭이 큰 기업들도 있지만 주가가 방어가 되는 기업들도 있고요. 수급이 오히려 개선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오늘도 네 가지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진정한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연말에 미국 LA에서 두 차례의 오프라인 공연을 예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우리 증시 하락장 속에서도 하이브는 이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월드 투어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차례 오프라인 공연만으로도 이 오프라인 공연 관련 매출이 약 370억 원으로 현재 이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5에서 8%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2년간 5개에서 6개의 신인 그룹의 데뷔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하이브의 투자 의견 참고하셔서 주가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KT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KT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 배당 수익률이 5%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KT는 사업 특성상 영업비용이 하반기에 증가하는 구조라 사실상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 2021년 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2%에 달하는 영업이익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열사를 통한 사업 다각화도 현재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주가는 박스권이었지만 하나금융투자는 이 KT가 6개월 내에 38%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어제 하락장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은 1.7% 넘게 상승하면서 26만 5,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6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5거래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포드와 13조 원의 합작 투자가 호재가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국제 유가 WTI가 75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석유화학 부분의 매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전체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34조였는데 이 중 30조 원이 석유화학 부분의 매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 분사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빠진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증권사의 좀 코멘트가 달라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배터리 사업의 분사가 시장 점유율의 상승 효과가 클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T바이오센서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혈당 측정기 업체인 UXN에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 차원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4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가운데서도 3거래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진단키트의 수요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신한금융투자 측에서는 추가적인 목표 주가 상향 여력도 존재한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